오늘은 매트에서 할 수 있는 내전근 운동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운동은 범위는 작지만 정확하게 허벅지 안쪽에 집중해서 운동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아래 있는 팔은 팔을 누워주시고요. 위에 있는 팔은 손바닥이 가슴 앞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내려 놓아주실 거예요. 위에 있는 다리 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이 바닥, 무릎을 세워주신 상태에서 동작을 하는 동안 어깨랑 골반이 쓰러지지 않게 바닥이랑 수직이 될 수 있도록 잘 잡아주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아래 있는 다리를 위로 쭉 끌어올려주시는 동작이에요. 다시 다음 내려갔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허벅지 안쪽에 힘을 쓰면서 위로 쭉 끌어올려줍니다. 다시 내려가주고 내쉬면서 후 끌어올려주고 동작을 하는 동안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게 유지해 주셔야지 몸통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허벅지 안쪽에 계속 집중해주며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올라가서도 너무 바로 내려오지 않게 살짝 머물러 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올라오고 내려갈 때도 훅 긴장감이 풀리지 않게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아래 있는 다리를 위로 다시 다음 마시고 내쉬면서 위로와 올라서 조여주고 다시 다음 내려가고 위로 업 올라가서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다시요. 이때 복부에 긴장감을 갖고 동작을 해주셔야지 몸통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아요. 올라갈 때도 천천히 끌어올려 주시고 내려올 때도 더 천천히 계속 긴장감을 유지해 주면서 반복 천천히 다음 내려와서 그대로 발 풀고 제자리로 돌아와 마무리 해 주실게요.